완전 생각나지. 우리 다 해결되면 발담 걸어 다시 가자. 아, 니들 그동안 쇼하고 있었던 거야? 왔구나, 수인아. 이거 네 거 아니잖아. 아빠. 그게 아니라 오빠가 뭘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아니야. 오해? 무슨 오해? 준이 무대 의상 망가뜨린 거? 준이 다치게 하려고 사고 낸 거? 약혼자라고 뻥치고 사고 은폐하려고 했던 거? 그때 나랑 여기서 눈 마주쳤잖아. 그것도 오해야? 왜? 내가 아직도 속고 있는 줄 알았어? 오빠,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오빠, 나 진짜 오빠 해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최춘이야? 대체 춘이한테 왜 그러는 건데? 새로운 사장 때문이야? 사장이 좋아하는 사람이 네가 아니고 최춘이라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나 최춘이가 미웠어. 걔가 뭔데? 도대체 걔가 뭐길래 내 거 다 빼앗아가는 건데?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왜 걔가 누리고 있는 거냐고! 수인아, 나 오래전부터 너 참 좋아했던 거 알지? 넌 그 긴 연습생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깨부리지 않았어. 우직하게 연습하는 네가 참 좋았다. 그래서 지금의 박수인이 있는 거고. 넌 원래 편법 같은 거 모르는 아이잖아.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자수해, 수인아. 오빠, 오빠가 말했듯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나 14살 때 이후로 한 번도 편하게 숨 쉬어본 적이 없어. 무대에 올라갈 때면 늘 너무 떨려서 발을 움츠리고 섰어. 발톱이 살을 파고들어서 피가 났어. 나 그래도 노래 불렀어. 오빠, 나는 절대로 무대에서 내 발로 내려갈 수 없어. 선택은 네가 한 거다.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혹시 신고하러 가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 오빠, 오빠 자수하라 그랬지? 알았어, 자수할게. 그때 시간을 좀 줘. 모든 걸 정리할 시간. 그건 해줄 수 있잖아. 오빠 제발. 네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네가 무대 위에서 한 말 여기다 들어있어. 뭐? 3일 줄게. 일단 최춘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씨. 선배가 여긴 왜? 준현 오빠가 나랑 춘희 씨 만나게 해주려고 전화한 거예요. 앉아요, 춘희 씨. 장준현이 선배랑 저는 왜? 사과할게요.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에요. 사실 무대에서 있었던 사고 내가 한 짓이에요. 수인 선배가요? 내가 질투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그땐 그냥 춘희 씨가 너무 미워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워서 나한테 한 짓인데 나 대신 장준현이 다쳤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춘희 씨, 잘못했어요.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나요, 선배 절대 용서 못해요. 그것 때문에 장준현이 죽을 뻔했어요, 알죠? 자수할 거예요. 자수할게요. 근데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춘희 씨 아빠 때문에 노래하게 됐다고 했죠? 춘희 씨한테 소중한 아빠가 있듯이 나한테도 엄마가 있어요. 우리 엄마 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 이대로 경찰서에 가면 우리 엄마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제발 부탁해요, 춘희 씨. 정리할 시간 조금만 주세요. 네? 내가 잘못했어요. 왜 말 안 했어? 그게 뭐라고 혼자서 다 끌어안고. 너한테 말했으면 이 성질 머리에 가만히 계셨겠어요? 당장 쫓아가서 난리를 쳤을걸?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을지도 모르고 네가 데려 당했을지도 몰라. 내 증언 말고는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였잖아. 나 좀 봐봐. 유, 잘했어. 혼자 비밀 떠안을 줄도 알고 나름 용의주도하게 증거도 확보해놓고 잘했어요. 네가 더 잘했어. 그동안 나 믿고 기다려줬잖아. 잘했어. 오빠 다녀올게. 응. 어디 가니? 노숙자 쉼터에 노래하러. 아, 힘들지 않아? 아빠. 나 그동안 너무 쉽게 풀린 것 같아. 사람들한테도 빨리 알려줬고 마라톤으로 치면 제 1km도 안 뛴 거나 마찬가지야. 다시 잘 되더라도 봉사활동은 계속 하려고. 노숙자분들이 내 노래 듣고 좋아해 주시는 것도 보람 있는데 그보다 내가 좋아. 그분들보다 내가 배우는 게 더 큰 것 같고. 아, 밥 챙겨 먹어. 네. 다녀올게. 네, 그래. 여보세요?
우리 춘이 그럴라냐? 난 내 딸을 믿어 주유야. 오빠, 내가 CCTV 다 봤다니까. 설마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내 딸을 믿는 거야. 그리고 네가 봤다는 그 영상 아마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요즘은 그런 거 조작도 한다더라. 지난번 장준현 씨 말 듣고 나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사라진 공연장 CCTV 양의사 쪽에서 빼돌린 것 같더라고요. 땜빵 사장인 줄 알았더니 일정하시네요. 아버지 잘 뒀잖아요. 아 그리고 그 지난번에 장준현 씨랑 최춘 씨 동거 사진 그것도 양의사가 사주한 것 같아요. 그 파파라치 기자 제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물건들이 참 이쁘네. 어머니, 응? 이거 어떠세요? 너무 고급스럽고 이쁘다. 이걸로 하세요. 정말? 아, 고마워. 근데 그기 집에 혼자 직접 댄 게 아니라 우리 춘현이까지 동조했다고?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두 사람 바람핀 증거가 오빠 방에 있어요. 우리 춘현이가 그럴 일은 없을 텐데. 아무튼 내가 이번엔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안 생기도록 네가 단둘이 잘해야 된다. 네, 어머니. 아버지, 근데 그 두 사람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내가 이날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한 가지 철저하게 지켜온 원칙이 있다. 그건 사람이야, 사람. 생각이 나쁘고 행동이 틀렸을지언정 그 사람 노력과 재능을 제대로 봐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너나 나나 그 사람들 노력과 재능을 제대로 인정을 해줬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 어렵네. 아, 난 복잡한 건 딱 질색인데. 아, 나 정말 이 직업 정말 적성에 안 맞아. 이라 이놈아, 아이고. 너 멀었어. 너 아직 멀었어,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 아버지, 수박 드세요. 너나 배가 터지대 먹어! 시작하기 전에 그 바람잡이 그런 거 아이가? 바람잡이? 그 관객들 시선 모으는 거?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기실도 안 주고 저렇게 복도에 세우느냐. 날도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어놓고. 아, 더운데 그러고 있지 말고 들어오라 그래. 춘희 씨만? 응. 에이 안 된다. 야 사람 그렇게 많은데 눈치 보인다. 그런가? 아이 다 들어오라 그래. 다. 다? 아 다 다 다. 빨간바지 또? 아, 나 개 싫은데. 아. 저기, 준현이가 다,
들어오라 카던데 이렇게 들어와서 쉬라고. 아니 시원하고 먹을 것도 많고 막 이러니까 들어와서 쉬라고. 네, 금방 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네, 네. 어? 준희 씨 안 가면 안 되는데. 아, 언니 다이어트 한다며. 아, 왜요? 그러지 말라니까. 진짜 살빼야지. 아무튼 가리나 봐. 바나나, 이따 바나나 먹어. 시끄러워 진짜. 참아라 참아라. 내가 그래 빨간까지 안 된다 캤다 애가. 쟤는 도대체 무슨 연습생으로 들어온 거냐? 노래 잘하나 보지. 진짜 겁나 잘하나 보다. 맛있어? 야! 너 그거 못 내려놔! 당장 내려놔! 내가 빨간까지 일칠지 알아. 다 나가! 지가 스타면 스타지. 아우! 아, 들어오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아 진짜. 아니 내 도라지 차에 손을 대잖아. 이거 네가 나 마시라고 가져다 놓은 건데. 네 마음은 알겠는데 나 너 욕먹는 거 마음 아파. 날 봐서라도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될까? 응? 그래줄 수 있지? 응? 네, 어머니. 수인아, 좀 전에 만년필처럼 생긴 거 너한테 퀵으로 보냈는데.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받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최춘희 씨를 미행해서 몰래 사진을 찍어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인스타 양주희사입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여러 번 있었죠. 채춘이 집 앞에서 자는 모습도 찍었고. 뭐 털어서 안 나온 사람 있나요? 다 만들기 나름이죠. TV 영상은 복원했고 네가 찾는 녹음기는 여기. 오빠! 이제 그만하자. 오빠 이거 보낸 거 아니지? 다 끝났어 수진아. 방송되기 전에 자수해. 그나마 너한테 남은 마지막 기회야. 거짓말세 네가 내 맘 가득
노래할 수 있을까요? 갑시다. 오신 거예요? 아, 왜 초대를 안 받아줘? 아, 정말 이 양반. 사장님. 아, 잠깐만 있어봐요. 레벨업 좀 하고. 고객님. 사람. 아, 깼다. 레벨업. 갑시다. 자, 같이 박수! 자, 함성! 힘을 내, 한번 뿐이잖아.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아도 이상. 사랑은 내게 말하지 않아도 널 위한 나무처럼 언제나 변하지 않아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걸 오늘 처음 봤어. 좋았어요, 정말. 박수인 씨도 노래할 때 저렇게 행복했던 적 있었어요? 잃어버린 것 같아서.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야죠. 아, 감동 먹지 마요. 나 샤인스타 사장으로서 한 소리입니다. 나 사실 요새 박수인 씨 진짜 별로예요. 예전처럼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어다 줄 때가 진짜 좋았는데. 사장님.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요. 나 돈 좀 벌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거 이게 뭐예요? 지숙 씨가 찾던 첫사랑입니다. 어머, 아니 언제 이걸 다... 이분이 지숙 씨에게 첫사랑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에게 지숙 씨는 마지막 끝사랑입니다. 지숙 씨 부대 행복하세요. 찍었더니 초콜릿을 어찌나 주던지. 먹어. 정 선배님, 제 조카가요 선배님 팬인데요, 전부터 사인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나
역시 안 되겠죠? 안 될 거 뭐 있어? 줘. 정말요? 사진도 찍을까? 정말요? 채춘이. 네. 네가 사진 좀 찍어줘. 제가요? 네. 자, 그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진하게, 진하게. 아, 진하게. 진하게 찍어야지. 야, 사진 진하게 찍어야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그래? 너 잘못 먹었어. 나 잘하고 있지, 그지? 쓰담쓰담 해줘. 쓰담쓰담. 아. 뭐야? 넌 적당히가 그렇게 어렵냐? 아니, 잘하라며. 놀고 있네. 최춘희를 다른 프로그램에 끼워달라고? 아, 요즘 분위기 같아선 좀 부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장준현 씨가 일일 DJ라도 한다 그러면 내가 김 PD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갈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요. 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경찰서에 실종신고라도 해볼까요? 넌 대체 매니저란 애가! 혹시 말이야, 요즘 수인이하고 장준현하고 무슨 일 있었어? 수인이가 통 그런 얘기는 안 하는 애라서. 알았어. 나가봐. 나 라디오 들어갔다. 진짜? 게스트인데 노래도 한 곡 부르래.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려나? 들어가. 이따 내가 응원하러 갈게. 이거 싸주러. 나 찾지 마. 아, 파이팅! 응. 잘하고 싶어. 오, 형. 네가 DJ였어? 아, 그 오늘 DJ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땜빵 해주기로 했어. 갑자기 천재지면. 갑자기. 안녕. 물 좀 줄래? 아, 아임리. 잘하자. 예. 네. 기필코. 네, 이번엔 내 마음을 정해줘 애청자 사연 코너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오신 신유열 씨, 최춘희 씨 두 분이 사연 속 주인공이 되어 실감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도 다른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20대 여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는 동네 오빠예요. 성격이 까칠해서 저는 오빠를 전혀 남자로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알바로 일하게 된 카페 사장님이 저에게 완전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선주씨, 그 오늘 끝나고 뭐예요? 내가 그 차로 바래다주면서 같이 밥 먹고 싶은데. 나 요리 잘해요. 휴열씨, 그 마이크는 본인 앞에 있는 걸 쓰셔야지 소리가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아, 부탁드릴게요. 대박. 계속 가시죠.
다른 알바들 모두 저를 질투할 정도로 멋있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 남자가 절 좋아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죠. 이게 동네 오빠하고 사장님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 쓸데없는 애들 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하시죠. 네, 똑바로. 저도 뭐 돈 많고 친절한 사장님이 꼭 싫지는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집에 데려다 주시고 집 앞에서 갑자기 키스를 하는 겁니다. 아, 그 선주 씨? 그 내 마음 알죠? 알아요. 네. 스톱! 스톱! 이라고 동네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관계가 중단되었죠. 이야, 최춘희 씨 정말 사연 잘 읽으시네요. 선배님도 정말 짱! 형? 너 죽을래? 아, 내가 왜 죽네요. 네, 미안합니다. 아, 그때 내가 왜 딱 그랬나 싶어. 내가 그때는 우리 부모님도 안 보던 시절이었어. 나 친구도 없어. 너 내가 아까 스탑 안 했으면 진짜 키스하려고 그랬지. 아주 그냥 오바 육바를 해요. 너 한 번만 더 그런 짓 해봐. 내가 아주 그냥 방송 출연 정지를 시켜버린다. 정지라니? 우리 형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어? 왜 그랬나고 고혈압 있나? 형님 제가 진짜 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 다음번에 또 출연시켜주라. 어? 아, 형 정도면은 김 PD님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 어? 나 지금 이 프로그램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 그 봐봐, 그 재준이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 요거 걔 이거 감정 여기 연결 안 가. 그러.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김 PD님한테. 뭐? 감정이 안 생겨? 최춘희가 어때서? 우리 춘희가 어때서? 아,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이렇게 갈라야 되는 거. 아, 왜 그래? 너, 내가 김 PD한테는 얘기해 볼게. 근데 입 조심해라. 아유, 이걸 그냥. 오늘 고마웠어. 뭐가? 응원하러 간 거? 넌 내가 바본 줄 아냐? 네가 나 꽂아준 거잖아. 아닌데? 내가 100만 년 만에 게스트로 나갔어. 근데 그 프로그램 사회자가 장준현이야. 어휴, 그런 우연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다음부턴 그러지 마. 내 힘으로 재기하고 싶어. 부탁할게. 그래도 마음은 너무 고마워. 그래? 그럼 쓰담쓰담. 쓰담쓰담. 아버님. 응? 아버님, 빨리 수술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남은 시간 애들과 떨어져서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 춘이랑 별이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해줘.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무리한 부탁인 건 아는데 자네가 우리 춘이랑 함께 해줄 수 있겠나?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 뜻이 아니고 나 가기 전에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가기 전에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부탁이네. 아니 그게 태종 씨가 이번에 보이스 오브 트로트에 출전했었거든. 이번에만 합격했으면 월말 결선에 나가는 건데 정말 아깝다. 아, 그런 게 있어요? 하긴 기성 가수들도 출전하는데 내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태종 씨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태종 씨 트로트의 신이에요. 그래 태종 씨. 내가 태종 씨 팬 1호잖아, 응?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기운 내야 돼, 응? 야, 장준야. 네가 솔직하게 얘기해봐봐. 네 음악이 신이다, 이거. 네가 가능성 없다면 안 한다. 내 가능성 없지.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있어? 어? 가능성 있다고? 아 그럼 컨셉 잘 잡아서 데모 영상이라도 찍어보든가. 그럼 되겠다. 그치 그치 그럼 되겠다. 준현 씨 해주면 되겠다. 그치? 응. 아, 진짜? 아 근데 그만할라 했는데. 근데 니 때문에 다시 한다. 지금 인사하면 되나? 잠깐만 잠깐만. 큐. 안녕하세요. 트롯과 밀당을 하는 나. 트롯 밀당 남. 야.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태송 내 생애 최고.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살 것 타고난 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보이스 오브 트로트 11번째 참가자 MJ의 뭐야 뭐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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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뭐야. 제발 날 내버려 두지 마. 씨가 저희 프로그램의 최고 인기 코너 보이스 오브 트로트에 도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 제가 얼떨결에 가수가 됐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쉽게 가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 코너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세준이 MJ. 사장님. 네. MJ. 최춘 씨가 MJ잖아요. 라디오 들으니까 누가 봐 따라하겠던데. 최춘 씨가 MJ인 거.
그 사장님이 그 라디오도 들으세요? 아 그럼요. 제가 이번 블라인드 오디션만 통과하면 다음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아 뭐 최춘희 씨 하는 거 봐서. 어 비밀 꼭 지킬게요. 감사합니다. 무슨 비밀? 또 코멘트.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오늘 넥타이가 괜찮네. 네? 헤어스타일도 이게 괜찮고. 6년째 임원인데. 그 요즘 나 때문에 샤인스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죠? 아주 조금. 아 도대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최춘희하고 비밀 얘기한 거 그거 뭐예요? 아 최춘희 씨가 말 안 해줘요? 어머나 정말 몰라요? 아 나 창피해 진짜. 아 최춘희 씨랑 사귀는 거 맞아요? 너 진짜 비호감이다. 말하기 싫은 말든 거 치사하게 진짜. 장준현 씨. 장준현. 게임에서 이긴 말해주지. 예? 가위 바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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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자자 아 잠 네 자 갑니다. 참 참 참! 일로 와 장준현. 자 참 참 참! 자. 아 이거 반칙이에요. 손이 이게 뭐야? 이리 와. 자 공격 들어갑니다. 자. 참 참 참. 아! 야 진짜 사장이라는 사람. 어 구멍 났어요. 네? 아니 장준현 씨 사고 범인이 그럼 최춘희 씨라는 겁니까? 네, 최춘희 맞아요. 아니 말하자면 그 삼각관계로 인한 고의적인 사고였다 이건데 이거 방송되면 굉장히 파장이 클 겁니다. 그냥 양주희 씨 말만 듣고 방송할 수 없거든요. 무슨 증거라도 있으면 몰라도. 이거면 적어도 두 사람이 바람폈던 증거는 되겠죠. 두 사람이 우리 수인이 기만 안 될까 꼭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아빠 아까 방송에서 양 이사님이 한 말은 사실 아닌 거 알지? 내 딸 내가 몰라. 넌 절대 그럴 애 아니야. 양 이사는 저한테 녹취록이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아버님, 이번 일은 제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장준현. 너 어떡하려고 그래? 오빠, 나 진짜 오빠 해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최춘희야? 대체 준희한테 왜 그러는 건데? 새로운 사장 때문이야? 사장이 좋아하는 사람이 네가 아니고 최춘희라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나 최춘희가 미웠어. 걔
걔가 뭔데? 도대체 걔가 뭐길래 내 거다 빼앗아가는 건데?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왜 걔가 누리고 있는 거냐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박수인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최춘희 씨가 아닙니다. 장준현 씨, 이제 와서 기자회견을 결심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는 사고로 기억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여자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는 박수인 씨가 아니라 최춘희 씨입니다.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남준이다! 장준현 씨 사고를 낸 사람이 최춘희 씨라고 인터뷰하셨는데요. 딸을 감싸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신 겁니까?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준 씨. 말씀해 주십시오. 장준현, 장준현! 남의 귀한 아들 이름은 왜 들먹여? 네가 웬일이야?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너도 별 수 없나 봐? 어떻게 딸을 그렇게 키우니? 수인이 때문에 우리 준현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남자 때문에 살인미수? 네 딸 신경정신과원에서 치료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너 나 자극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도 그렇게 당당한 처지는 아니잖아? 뭐? 무슨 소리야? 큐! 네, 지금부터 보이스 오브 트로트 블라인드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특별히 트로트계의 레전드시죠. 황금자 선생님과 변희봉 선생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자, 참가자분들 들어와 주세요. 네, 심사위원 두 분은 눈을 가린 채 노래를 듣고 가장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 참가자의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울고 싶어라.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서 내 눈은 젖어드는데. 와, 다들 굉장하시네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참가자분들은 잠시 나가주세요. 자,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안대를 벗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한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가수 생활을 하다 보니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3번 참가자 노래가 울림이 있는 건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도 타고났고요. 우승자는 3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번 참가자 MJ양 들어와 주세요.
하나 봐.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번 너. 오늘 내가 몇 마디 해줬다고 으스대지 마.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인이 생기면 꼭 해야 할 일 베스트 3. 이것 때문에 방금 그 난리를 쳤던 거였어? 그럼 연인한테 데이트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오늘 데이트가 뭔지 제대로 알려줄게. 렛츠고! 하나, 손잡고 번화가 걷기. 커플티도 준비했어.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둘, 만난 길거리 음식 먹어보기. 이모, 이거 한 접시만 주세요. 떡볶이 먹고 싶었어? 응, 오뎅도. 맛있어? 응. 예, 역시 우리 춘희가 먹는 거는 제대로 먹어. 와. 춘희야, 응? 너 요즘 살찐 거 같아. 셋, 같이 영화 보기.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 아유, 그러셨어요. 나도. 너는? 아. 떨리네. 목 마른 것 같은데? 아, 나나? 나니? 사실상 이런 데 와서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뭐가 중요한데? 스킨십. 너라고 했니? 띵띵! 아, 깜짝이야! 뭘 그렇게 잔뜩 사와? 먹을 거요. 할아버지 드세요. 어이구. 너 할아버지하고 오래 가면 배드민턴 한판 칠까? 전번에 내가 너 도와준 거야. 할아버지는 잘 못 쳐서 제가 좀 힘들어요. 저도 저번에 할아버지 봐드린 거예요. 어쭈? 이제 저희 아빠랑 칠 거예요. 아빠는 배드민턴 되게 잘 치시거든요. 응? 뭐? 예. 너희 아버지 돌아오셨냐? 네. 짠. 아, 그래도 명색이 데이트인데 분위기 깨게. 치킨에 분위기 어딨을 땐 바보야. 자, 아이고 잘 먹는 나. 아, 분위기 다시 잡아야 되잖아. 아, 치킨에 분위기 어딨어. 싸 멍청아. 아, 싸 멍청아. 눈이 예쁜 것도 아닌데 코가 예쁜 것도 아닌데 왜 난 널 사랑하게 됐을까. 너의 웃는 모습에 내 마음이 녹아버렸나. 네 멋대로 생긴 네가 난 좋아. 너의 품에 안겼을 때 힘들었던 나의 일들이 다 지워졌어.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했던 너의 그 체온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해. 음악의 신 장준현이 누굴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고마워.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너도 내 소원 하나 들어줘. 기분이다.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 결혼하자.
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목걸이가 이제 주인을 찾았네. 잘 어울린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해. 진, 나 토끼를 잃어버렸으면서. 너만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어. 몰라. 다 지나간 일이야. 뭐 채춘이랑 결혼을 해? 너 미쳤니? 그렇잖아도 골치 아픈 일이 지금 한두 가지 가는데 정말. 엄만 데이빗하고 결혼할 때 내 허락 받고 결혼했어? 뭐? 아빠 얼마 전에 네 엄마 사고 낸 사람 그 사람 봤다. 그 뺑소니 범? 그 사람이 누군데? 아빠 아는 사람이야? 엄마하고 옛날에 같이 노래했던 동료였어. 그 사람 꼭 찾아내야 돼. 찾아내서 내 손으로 해결하고 싶어. 여기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너 결혼시키는 거. 아빠. 난 네가 준현이하고 좋은 인연 맺었으면 좋겠다. 가수라는 게 원래 부침이 많은 직업인데 이럴 때 준현이가 네 옆에 있으면 아빠 마음이 한결 놓일 것 같아서 그래. 근데 아빠 어디 가? 왜 어디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해? 사람 불안하게. 엄마, 너 잘 사는 걸 봐야지 이 아빠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단 소리야. 여기 최춘희 이름으로 예약을 했다는데. 잠시만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수는 어떻게 올 거니? 집은 창이 넓은 데가 좋은데. 집이요. 아휴. 준현이 정도 신랑감 데려가려면 집은 당연히 해와야지. 수인이도 해온다고 했었는데. 엄마 좀. 엄마 부르지 마. 우순아 귀 아파 죽겠어. 근데 여기 화장실은 어디야? 걱정하지 마.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야지. 이쪽입니다.
명식 오빠. 화순이. 너 화순이 맞지? 오빠. 설마 장준이가 네 아들이었어? 아빠 못 찾으시는 거 아니야? 응? 잠깐만.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성주를 차로 치고 뺑소니를 쳐? 성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두 발 뻗고 잠이 어디? 오빠 그렇게 사고 치고 미국으로 도망치면 내가 못 찾아낼 줄 알았어? 평생 오늘만 기다렸어. 죽기 전에 널 꼭 찾아서 물어보고 싶었어. 왜 그랬어? 성주한테 왜 그랬냐고! 왜! 미안해 오빠. 오빠 그때 그 차가 내 차는 맞는데 나 그때 차를 도난당했어서 정말이야. 잘못도 없는데 미국으로 도망쳤다. 그게 말이 돼! 그때 그 차가 박이원이 사준 차라 스캔들에 휘말릴까봐. 너 정말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성주 너네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지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어떻게 성주를 그 차가운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냥 도망칠 수가 있었냐?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었어 오빠. 내가 아니야. 성주 조금만 빨리 병원에 온 것도 목소리를 잃지 않았어? 오빠 믿어. 너 나는 몰랐다고. 난 몰랐어 오빠. 가자 경찰서에 가서 너 죄값 치러야지. 얼른 따라와. 오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오빠. 오빠 우리 친한 일발사라도 제발. 우리 진현이 가수잖아. 엄마가 경찰서 전화 걸리면 우리 아들 진현이 정말 끝이야. 오빠 제발. 제발.